아시죠, 윤미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정말.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요? 다 지난 일이라니. 아니, 우리 예정이 그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나? 아무리 남 회장이 잘해줘도 윤미희가 이 이형옥이를 잊으면 안 되지. 그 불편한 과거 까발렸으면 나만 죽을 것 같아요? 이 회장님도 다쳐요. 나야 뭐 사람들 입방아에 좀 오르다 말겠지만 그 윤미 씨는 영화계에서도 끝이고 남 회장한테도 버림받을 텐데. 그럼 버스 차장 다시 하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오라이 윤미 씨. 영화배우 출신 버스 차장. 회사 홍보는 되겠네요. 그렇죠 사장님? 본명 윤점순. 강원도 사북 출신의 전쟁고아. 국민학교 겨우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 식모살이 하다가 승리운수 버스 차장으로 입사. 그런 윤점순이를 뉴욕에서 외교관 부모 밑에 태어나 프랑스 유학파 윤미희로 깨끗하게 신분 세탁해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 허리춤이었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미치였나? 그 점순이란 이름이 네 몸에 난 점을 보고 따온 거랬지. 나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 그 남 회장님은 아시려나? 내가 뭘 하면 돼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오늘은 일단 남정호가 청춘 감독을 구했는지가 궁금하네. 못 구했어요. 그런데 희애는 참인으로 감독시켜달라고 찡찡대고 이러다가 내 영화가 또 미뤄질지도 모르고. 됐어요? 뭐? 참인으로 감독을 시킨다고?